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매주 한 번은 야외로다가 아들과 드라이브를 나갑니다. 나갈 때마다 너무 풍경이 아름다워서 한번 꼭 그려보고 싶었어요. 아크릴 물감은 정말 정신없이 금방 말라요. 물감을 천천히 마르게 하는 리타도를 섞었습니다. 캔버스에 연필로 모눈을 그렸습니다. 문제가 생겼어요. 모눈을 그린 연필 자국이 물감으로 감춰지질 않습니다. 이런 난감한 일이 안 생기려면 최소한의 기초 지식이라도 얼른 알아야 되겠어요. 책은 몇 권을 샀어요. 그런데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. 잘 감춰지질 않네요. 흰색이든 젯소를 위에다가 덧칠해서 다시 그려야 될까 봐요. 그랜빌 아일랜드에 있는 화방 오프스에 왔습니다. 12x24 그리고 두께가 1.5인치인 캔버스 한 개 샀습니다. 오늘 여기 온 목적, 연한 갈색 수채화 연필 한 개 샀습니다. 색상 환도 한 개 샀어요. 벽에다 걸어놨습니다. 그림에 쓸 필요한 색깔들을 배합을 해봤어요.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연한 수채화 연필이라 마음 놓고 스케치를 했습니다. 하늘색도 제가 만든 색상표를 참고로 해서 배합을 했습니다. 아이패드에 캡처한 사진을 계속 보면서 그립니다. 오프스에서 산 붓 탄력 있고 참 좋습니다. 앞쪽에 큰 꽃들을 좀 그려 넣어 봤습니다. 오른쪽 앞쪽으로 고목둥치 두 개. 괜찮은가 잘 모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.